사람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샵하고 플랫에 대해서 배웠죠? 샵이 뭐라 그랬죠? 올라가는 거. 그리고 플랫은 내려가는 거. 자, 이제 하얀 건반과 까만 건반에서 서로의 이름을 찾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야죠. 그래야지 오늘은 그 다음 걸 외울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샵을 어떻게 악보에서 그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지난 레슨에서는 G샵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건반을 쳐야 된다는 걸 배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악보에서는 어떻게 그릴까요? 샵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샵 모양에서 요 안에 사각형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샵을 이렇게 붙이면은요, F 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A 샵. 그 다음 요 세 번째 스페이스에 붙이면 C 샵. 그 다음 메인 위에 스페이스에 붙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F 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내가 놓고 싶은 음에 샵을 놓을 때에는 요 사각형이 그 라인과 스페이스 사이에 정확하게 올 수 있게끔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럼 요렇게 C샵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C고요. 이 노트 샵이 붙을 때에는 바로 옆에 노트 앞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노트 뒤에다 붙이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악보를 그릴 때에는 샵을 노트 바로 앞에다 붙이지만 C샵 하고 쓸 때에는요, 글자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이 악보를 그릴 때 샵을 이렇게 그려요, 노트 뒤에. 아니에요. 알파벳 뒤에다가 샵을 붙이지만은요, 악보 전에다가 샵을 붙여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A샵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리죠? A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샵은 전에 붙여주죠. 요렇게요. 스페이스 사이에 샵의 세모나 부분이 들어가게. 그리고 A샵을 쓸 때에는 A, sharp을 글자 뒤에 붙여주죠. 아시겠죠? 그러면 E샵은요? E, 맨 위에고요. 그 다음 샵은 그쵸, 맨 위에 있는 스페이스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피아노로 칠 때는 어떻게 쳐요? E, sharp. 여기지요. 지난 시간에 배우고 기억하세요? 까만 건반이 없을 때에는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하얀 건반이 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 샵은 이렇게 치고요.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이름으로 쓸 때에는 E sharp. 이렇게 샵이 글자 뒤에 붙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인에 있는 노트를 그릴 때의 샵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맨 아래의 라인은 무엇이죠? 이것도 E네요. 그러면은 E. 그리고 샵이 붙으면 당연히 이거예요. 그죠? 금방 했으니까. 그런데 라인에 붙은 샵은 어떻게 그릴까요? 이 네모가요, 요렇게 라인 선 상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붙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샵은 스페이스에 붙었을 때는요, 눈에 금방 들어오는데 라인에 붙었을 때는 잘 안 들어와요. 학생들 중에서는 샵을 그릴 때 아무데나 막 그려줘요. 그리고는 그 노트 위에다 그리기도 하고요, 그 노트 뒤에다 그리기도 하고요, 그 노트 아래에다 그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안 돼요. 왜죠? 생각해보세요. 샵을 아무데나 붙여주면 그 샵이 어디에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노트가 하나일 때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노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 노트 앞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가 많을 때에는요, A에다가 샵을 붙이려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A샵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에다 샵이 붙으려면 이렇게 바로 F에다가 붙여주고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C에다가 샵이 붙여주면 이렇게 세 번째 붙이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칠 때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C에 붙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맨 위에 있는 E 샵이 붙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주고 E 샵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샵은 꼭 올라가야 하는 그 노트 앞에다 붙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라인에다 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인 바로 앞에다 붙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느 노시죠? 두 번째 라인에 붙었네. 그러면 G, sharp 이 노시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건 하나, 둘, 셋, 세 번째 라인이네. 그러면 every good boy, B예요. 그리고 B의 샵이면 어디죠? 까만 것만 없으니까 C가 B의 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B 샵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C를 써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C를 그리지 왜 B 샵을 써요? 그거는 때로는 악보에서 그리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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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그려주고 싶은데요. 이게 B샵이 C라고 C를 그리면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코드가 아니에요. 자, 코드는 이렇게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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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가는 게 코드거든요. 그래서 코드 때문에 그래요. 그 코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샵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죠? 여러분들 샵만 보고 그 샵이 어디에 붙은 것인지 확실히 구분하셔야 해요.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A샵 이 노시고요. 이건 D샵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저건 E샵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F라고 부르지 않아요. 샵이 붙었을 때는 E샵 항상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쓸 때는 E샵 이렇게 샵은 레터를 뒤에 붙이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건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위에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G고요. 그 다음에 샵. 자, 노트하고 똑같은 방향에 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음을 치죠. G, sharp. 자, 그리고 이건 그쵸? 그럼 같아요. D고요. 아래에 D, sharp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middle C. middle C는 라인이 없어요. 그런데 D랑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 작은 middle C 라인 바로 앞에 딱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선 사이에 있을 때는요, 5선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5선 위로 올라가거나 5선 아래로 내려가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note, head, 자, 동그라미 음표에 딱 맞춰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세요. 자, 선생님이 문제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용 문제지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건반에서도 막 연습하셔야 돼요. G sharp, C sharp, E-sharp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E-sharp을 가지고 음악을 배워볼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세요. 안녕.